스포츠를 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나? 난 배드민턴도 지금도 하고 싶은데? 근데 네가 또 시간 안 된다고 하잖아. 아, 그건 저녁에도 하면 되잖아.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. 애들 데리고 가서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. 아, 애들이랑은 같이 하면 안 돼? 니랑 내랑 관계 개선이잖아. 아니,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시간도 없었잖아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. 그렇다고 하였으면 쉴 필요는 없잖아.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삐딱선 타고 엇나가고. 지금 나도 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다 그거는. 아, 요새 본 태도를 보라고. 네가 내를 대하는 태도를. 이 말 자체가 좀 기분 나빴던 거야? 말에 나쁜 건 아니고 그 표현에 나쁜 거지. 뭘? 뭘이라고 마지 말고. 그러니까 뭘 네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. 그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? 글쎄,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?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을 해줄래? 라고 한다면?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그러면 그 뭘 이렇게 언성 높이면서 했던 그 부분이 생략이 되고 네 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의 불만을 다시 한번 내가 언급하겠지. 내가 갔다 왔었을 때 네 표정부터 해가지고 행동들이 뭔지를. 아, 그날 안 반겨줘서? 그날만이가. 조금 서운했어.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네가 거부하는 게 많이 서운했었어. 먼저 다가왔는데 거부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도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. 저번에 아빠 멀리 일하러 간다 해가지고 엄마랑 살고 싶어, 아빠랑 살고 싶어 얘기 물어본 적 있지? 가율이랑 민서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랑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려고. 가율이 미안하고 민서 미안해. 기분 안 좋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. 엄마 사과 받아줄 수 있어? 아이, 힘 좀 빼세요 지금은. 아, 저 왜? 왜? 똑바로 좀 해봐. 엄마, 나 가운데서 엄마랑 아빠 하는 거 볼 거야. 잡아라, 똑바로. 가까이 더. 가까이. 왜? 왜? 가까이. 으아! 이만큼 왔어. 엄마랑 아빠랑 이만큼 됐대. 가까우니까 보기 좋아? 어. 우리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로? 응. 오랫동안 눈 마주치고 있으니까 어때? 좋아?